어느덧 리그 테이블에서 서로를 마주보게 된 양 팀입니다. 승점 단 3점 차의 가시권 속에서 정면 승부를 펼치게 됐는데요. 리그 순위 재배치를 위한 치열한 맞대결이 예상됩니다. 본격적인 추석 연휴의 시작인 오늘 과연 승리라는 달콤한 선물과 함께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낸 팀은 어디가 될까요? 도전을 향한 열정, 미래를 향한 의지, 2024 K3리그 25라운드 포천시민축구단과 부산교통공사축구단의 맞대결, 포천시민축구단의 홈구장 포천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민규입니다. 추석 연휴 주말에 펼쳐지는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경기에 나서는 양팀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정팀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의 라인업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서동현 골키퍼가 골문을 지킵니다. 우태민, 박현준, 한경수, 권진영, 이선걸, 박재영, 권기찬, 조건규, 황은석, 김민준 선수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자, 이상 신홍기 감독의 선택을 살펴봤고요. 이제 양팀의 선수들도 인사를 나누고 본격적으로 경기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경기 홈팀 포천시민축구단의 라인업도 살펴보겠습니다. 강효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병근 골키퍼가 장갑을 끼고요. 김준형, 우예찬, 이현승, 유현승, 김경수, 박준희, 윤태수, 김현민, 진민섭, 김민서가 선발로 나서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경기에 나서는 양팀의 선발 선수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홈팀 포천시민축구단 오늘 경기를 찾아주신 VIP분들도 자신들의 위치로 자리를 옮겼고요. 이렇게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전반전 떠나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홈팀 포천시민축구단, 화면 오른쪽에 원정팀 부산교통공사축구단입니다. 왼쪽 측면에서 앞으로 밀어주는 패스입니다. 빠르게 쫓아가는데요. 수비가 한 발 앞서서 밀어냅니다. 일단은 후방을 거치면서 빌드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왼쪽 사이드 공간 열어주는데요. 인터셉트에 성공합니다. 이제는 포천시민의 역습 기회입니다. 가운데로 좁혀 들어가고요. 오른쪽 윤태수가 폭을 벌립니다. 오른발 낮게 깔아줍니다. 뒤에서 들어갑니다. 포천시민 축구단이 경기 시작 1분 만에 선취골을 만들어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 경기장을 찾아준 홈팬들에게 기적 같은 선물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스코어 1대0. 포천시민이 이른 시간에 이 경기 리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 사실 전반 초반 정말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슈팅 장면이 많지가 않았는데 단 한 번의 공격 기회를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득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 김경수의 득점으로 보이는데요. 확실히 일단은 크로스 자체가 좋았고 김경수가 뒤쪽에서 쇄대 들어오면서 박스 안쪽에서 오른발로 침착하게 밀어넣었습니다. 홈팬들을 일어서서 춤추게 만드는 김경수의 득점. 이렇게 스코어 1대0 포천시민축구단이 오늘 경기 일찌감치 한 오른손을 들어올렸습니다. 박스 안쪽 넘어갑니다만 헤더 끌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뒤에서 그대로 슈팅. 거리가 있었습니다만 과감하게 슈팅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현승 왼쪽으로 크게 벌려줍니다. 헤더 떨궈주고 등지면서 봤습니다. 다시 한번 조건규에게 조건규 때립니다. 들어갑니다. 조건규의 동점 골입니다. 스코어 1대 부산교통공사가 이 경기 원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공격 기회 조건규의 오른발이 터지면서 이 경기 스코어보드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조건규가 트래핑으로 패스를 건네줬고 여기서 일단은 수비를 제쳐낸 이후에 슈팅 각도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리고 니어포스트로 슈팅을 했는데 이 슈팅이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이명균 골키퍼가 손쓸 수가 없었습니다. 원정을 떠난 부산교통공사 경기 초반부터 약간의 상대에게 밀리는 듯한 흐름이었습니다만 경기 중반 조건규의 득점과 함께 다시 한번 분위기를 살려내고 있습니다. 아, 양팀의 경기가 정말 또 치열하고 팽팽하게 이번에는 두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약속된 패턴으로 전개하는데요. 뛰어 보냈습니다. 뒤로 넘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측면에서 패스 연결 뒤로 올랐어요. 골! 부산교통공사의 역전골입니다. 스코어 2대1. 세트피스 상황에서 미리 약속된 패턴으로 전개를 했던 부산교통공사가 기어코 득점을 뽑아내면서 이 경기 자신들의 리드로 만들어냅니다. 캡틴 권진영의 득점.
막산 쪽에서 세컨볼 상황 집중력을 잃지 않았고요. 흘러나온 볼 정확하게 빈골대로 밀어넣었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1차적으로 볼이 뒤로 올랐는데 집중력을 잃지 않았고요. 박산 쪽 연결 지금도 조건규가 오른발로 갖다 댔고 반대쪽에 위치해 있었던 권진영이 오른발로 밀어넣으면서 이제는 부산교통공사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순간적으로 포천시민 축구단 선수들이 뒤쪽에 있는 권진영의 움직임을 놓쳤고요. 노마크 상태에 있던 권진영 편안하게 볼을 받아서 역전. 지켜보던 팬들의 박수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한 득점이었습니다. 이제는 스코어 2-1 원정을 떠난 부산교통공사가 권진영의 역전골로 이 경기 리드를 가져갑니다. 아, 신홍기 감독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부산교통공 날카롭게 붙입니다. 확실한 처리가 되지 못했고요. 슈팅 막힙니다. 다시 한번 머리로 밀어냈습니다. 박산 다시 한번 접고 뒤로 반대쪽 응시합니다. 전환 패스 넣어주는데 박산 쪽 트래픽이 됐습니다. 그대로 오른발 옆으로 벗어납니다. 다시 한번 측면에서 태클 볼 긁어냈습니다. 측면인데요. 볼에 대한 강한 집념을 보여줬고요. 추가 시간 4분이 다 지났고 이렇게 주심이 종료 휘슬을 불었습니다. 2024 K3 리그 25라운드 포천시민축구단과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의 맞대결 전반전 스코어는 2-1 원정을 떠난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이 역전에 성공하면서 리드를 가져갑니다. 전반 1회 시간 포천시민축구단이 선취골을 뽑아내면서 편안하게 경기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전반 중반에서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이 흐름을 가져오면서 동점에 성공했고요. 프리킥 세트피스 찬스에서 결국에는 캡틴 권진영이 골문으로 침착하게 득점에 성공시키면서 2-1 오히려 리드를 가져간 상황을 마련해놨습니다. 아, 홈팀 포천시민축구단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전반전의 경기 내용 그리고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후반전에는 이보다 더 재밌는 그리고 즐거운 경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는 전반전에 뜨거웠던 열기를 식힌 후에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포천 조감운동장입니다. 주심이 모든 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후반전 출발해보겠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에 원정팀 부산교통공사 축구단, 화면 오른쪽에 팀 포천시민 축구단입니다. 시작하자마자 태클로 강하게 압박을 한 번 더 밀어주고요. 뒤로 넘어왔습니다만 부산교통공사가 볼 빼냅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연결. 반대쪽에 들어가는 동료가 있습니다. 한 번 접고 흔들어줍니다. 일단 멈춰두고 오른쪽 뺐습니다. 측면 낮게 밀어줍니다. 그대로 꺾어주는데요. 상대 수비 맞고 라인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김민준의 빠른 돌파. 이 장면인데 여기서 박스 안쪽으로 세대 들어가는 동료에게 패스. 그리고 꺾어주는 타이탄 압박 볼 빼냈습니다. 부산교통공사의 역습 기회 오른쪽 조건규가 달려갑니다. 조건규 수비 한 명을 앞에 두고 슬금슬금 들어갑니다. 왼쪽 전환 중앙에서 오른발 수비에게 막힙니다. 다시 한번 후방입니다. 뛰어 보내요. 헤더 세컨볼. 멀리 밀어내고 있는 포천시민. 오른쪽 바라보는데요. 측면에서 윤태수. 낮게 박스 안쪽 터치가 됐습니다. 슈팅 기회 때립니다. 수비 발맞고 굴죠. 순간적으로 볼이 넘어오면서 김현민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여기서 끌어내지 못하면서 김현민에게 기회. 슈팅을 시도했습니다만 한경수가 타이트하게 전을 들어올립니다. 크로스 올려줍니다. 헤더 세컨볼 밀어냅니다. 그리고 박산 쪽에서 약간의 핸드볼성 장면이 있었나요? 양팀의 선수들이 손을 들면서 좀 뭔가를 어필해보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크로스도 모았고 헤더 머리에 맞았고 여기서 손에 맞긴 맞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른발 직접 갑니다. 쳐냈습니다. 이 각도에서도 직접 골문을 타격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김경수의 오른발 0점 조준이 확실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요. 골키퍼가 쳐내지 않았더라면 직접 골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궤적의 킥이었습니다. 특히나 쇄도에 들어가는 동료가 있었고요. 센스 있는 패스였는데요. 이 패스를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터치 한 방으로 상대를 벗겨냈습니다. 오른쪽으로 전달됩니다. 빠르게 들어갑니다. 주종대
옆으로 벗어납니다. 주종대 회심의 오른발 슈팅. 패스를 건네받아서 직접 볼을 몰고 올라갔고 슈팅 각도를 만들 수 있게 드리블을 친 다음에 막산 쪽에서 절묘하게 꺾어놓는 오른발 슈팅이었는데요. 구성을 바라보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만 너무 꺾어놨을까요? 골대를 외면하고 맙니다. 다시 한번 왼쪽 측면 폭을 벌립니다. 막산 쪽 크로스 올려줍니다. 헤더! 옆으로 벗어납니다. 조건규의 머리에 맞았던 날카로운 헤더. 아, 조건규가 시민의 백킥 이시바시 직접 골문 겨냥합니다. 오, 쳐냅니다. 소동현. 어, 지금은 기습적으로 직접 골문을 노려봤습니다. 어, 이시바시의 오른발인데요. 크로스를 예상했습니다만 직접 골문 안쪽으로 타격을 했기 때문에 서동현 골키퍼가 쳐내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빨려 들어갈 뻔했던 상대 허른 찌르는 슈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천 시민의 다시 한번 오른쪽 빈 공간으로 찔러놓습니다. 빠르게 쫓아갑니다. 강영웅 반대쪽 바라보고 낮은 크로스에 연결이 됩니다. 박스 안쪽이에요. 다시 한번 왼발 기회 때립니다. 골! 부산교통공사가 3대1을 만들어냅니다. 박재영의 추가 득점. 왼발 확실한 기회, 골문 구석을 겨냥했고 골대에 맞고 빨려 들어가는 득점. 부산교통공사가 이 경기에 평점을 찍고자 합니다. 완벽했던 찬스, 결국에는 득점이라는 결실을 맺고 있는 부산교통공사입니다. 왼발 인프론트 킥, 정확하게 감아차는 슈팅이 됐고요. 예리하게 골문 구석을 노렸습니다. 뒤쪽에서 견제가 있었는데 상대 수비가 한번 막아내는 듯 했습니다만 재차 흘러나온 볼에 대해서는 여지 없이 자비 없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박재영의 득점으로 부산교통공사가 이 경기 리드를 두 골 차로 벌리게 됐습니다. 스코어 3대1, 한 골 더 멀어지고 있는 부산교통공사. 득점 이후에 원정 팬들의 기쁨, 그리고 벤치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또 기쁨을 벌어졌기 때문에 라인을 더욱더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볼 뺏어냈습니다. 공격 기회를 이어가 보는데요. 버텨냈습니다.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오른발 태클 뺏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때려요. 니어 포스트를 겨냥했는데 이재건의 슈팅은 서동현의 골키퍼의 발에 막히고 맙니다. 파포스트가 아니라 니어 포스트를 겨냥했던 슈팅. 여기서 태클을 피해냈거든요. 그리고 니어 포스트. 하지만 서동현 골키퍼가 다리를 쭉 한번 중앙으로 한 번의 공격 기회를 더 주고 있는 주심입니다. 먼 거리 그대로 쏩니다. 벗어납니다. 과감한 슈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슈팅의 끝으로 주심이 종료 휘슬을 불었습니다. 2024 K3리그 25라운드 포천시민축구단과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의 맞대결. 최종 스코어 3대1,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이 후반전에 한 골을 추가하면서 두 골차 짜릿한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되면 부산교통공사가 포천시민축구단을 상대로 이번 시즌 리그 더블을 달성하게 됐고요. 아, 달이 환하게 이 포천의 하늘을 밝게 비추고 있는데 이 포천의 하늘에서 미소를 짓는 쪽은 원정팀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팀의 승점 21점 동률이 됐고요. 두 팀의 맞대결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이 승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만 중계방송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이민규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두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